해상 날씨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높게 일면서 내일 낮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 영향권은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모든 해상에 구름이 조금 끼어있겠습니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해상에 구름이 다소 끼어있겠고 물결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모든 해상에 구름이 다소 끼어있겠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이 조금 끼어있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이 조금 끼어있겠고 물결은 2.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구름 조금 껴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 해상 주간 예보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에 가장자리 들면서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물결은 11일과 14일 사이에 2에서 8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